LPBA 결승전 한달 전에 스롱피아비 선수와 김보미 선수의 결승전에서 김보미 선수가 쳤던 안타까운 샷을 당구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 매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당구 대회에 매치도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BPS 매니저를 실행하겠습니다. 당구 레슨 마스터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트에 와서 김보미 선수가 또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는 자, 프로샷 선택합니다. 정말 저희가 프로 생각하고 선수들이 친 있지 않았던 샷은 프로샷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LPBA 챔피언십 포인트가 아닌 것들은 그렇죠. 에필로그에 챔피언십 있습니다. 승만 나오다 보니 LPBA 에필로그 선택하면 세 번째가 김보미 선수. LPBA 결승전인데 3대 3이었네요. 3대 3. 세트 스코어 3대 3. 마지막 7세트까지 가는 접전이었는데 9이닝에 김보미 선수가 신공입니다. 앞돌리기를 치다가 여기서 키스가 났습니다. 앞돌리기를 치는 게 맞는 해법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뒤돌리기를 쳤을 때이 사이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35, 10, 35에서 한 7, 8로 들어가니까 좀 애매합니다, 이게. 조금만 붙어 있으면 뒤돌리기인데, 공간이 좀 넓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앞돌리기가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키스가 났거든요, 실전에서는. 저도 한번 앞돌리기를 쳐보겠습니다. 앞돌리기를 친다면,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1.5, 2.5, 3.5, 4.5, 5.5, 6.5, 6.5, 7, 7 정도의 조합으로 치면 될것 같습니다. 3팁에 2분의 1 정도가 될것 같은데, 3팁 주고, 아웃시 방향 3팁, 그리고 당점이 올라가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출발 당점은 8시 30분 정도로 해서, 3팁 주고, 8시 30분 3팁에 노란 공 왼쪽 2분의 1을 겨냥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맞으면, 아예 두껍게 맞으면, 두껍게 맞으면 짧아지죠. 그렇죠. 길어지죠. 두껍게 맞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8시 30분이 좀 당점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8시로. 8시 3팁에 2분의 1로 쳐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두껍게 칠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두껍게 맞았거든요. 스코트가 일어나면서 그렇다는 건 얇게 쳐서 내 공이 먼저 오는 방식으로 치는 건 위험한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8시 3팁 두께 2분의 1. 이게 원했던 두께인데. 이걸 목표로 쳤던 것인데 두껍게 맞으면서 행운의 득점이 몇번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뒤돌리기 한번 쳐보겠습니다. 키스가 났다는 거는 완전히 두껍지도 2분의 1이 맞지도 않았다는 건데. 실력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운이 안 좋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뒤돌리기 한번 쳐보겠습니다. 32 정도에 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32 정도에 그러려면 회전을 많이 주고 회전을 3팁 8시 방향 3팁 주고 저 공을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두텁게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키스가 나면서 키스가 났네요. 의외로 키스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2분의 1 걸리니까 2분의 1 정도가 맞으니까 내 몸이 추월해서 키스가 났네요. 그렇다는 거는 살짝 타격을 줘보겠습니다.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김범희 선수가 제대로 읽은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보다 실력이 훨씬 좋네. 저라면 아마 뒤돌리기를 먼저 생각했을 텐데. 맞았습니다. 이번에 왜 맞았냐면 처음에는 원쿠션만 생각하고 쳤는데 두 번째 칠 때는 투쿠션 지점도 생각하면서 쳤거든요. 아무래도 그 영향이 좀 더 정확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김보미 선수의 안타까웠던 샷. 당구각사 당구레슨 마스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구 동호인 여러분, 연습이 중요합니다. 게임만 치지 마시고 연습해서 빨리 실력 향상하시기 바라고요. 연습은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각사 당구레슨 무료도 있고 당구레슨 마스터 유료도 있습니다. 어느 걸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스마트폰 당구 교재로서는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당구인으로서 스마트폰 당구 교재 하나 없다?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당구 실력 향상이 될 리가 없죠. 그런 식으로 연습해서 실력 향상하고 싶은 분들 빨리 구입해서 연습하는 게 남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200명 이용하고 있는데 몇만 명 이용하게 된다면 내가 그 중에 몇만 명 중에 한 명이라면 별 의미 없죠. 남들 다 연습하는데 남들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빨리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에버리지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20점에서 25점 사이에 있는 당구 동호인이다 그러면 네. 시스템 어떤 시스템 필수적으로 한 3개나 5개 정도만 알아야 된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 뒤돌리기 보 시스템 그리고 네. 뭐 비껴치기 보 시스템 네. 옆 돌리기는 이제 그 원쿠션 시스템이 또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앞돌리기 시스템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뒤돌리기, 옆돌리기, 앞돌리기, 비껴치기 이런 거에 관련된 기본적인 시스템은 알고 있어야 된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공들이 기본 공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당구 박사 앱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대충 얘기만? 예, 아직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아, 그러세요? 예, 저희 당구 박사 앱이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예. 이게 선수들이 친 배치도나 뭐 뒤돌리기면 네. 뒤돌리기 이런 게 배치도가 있고 네. 그거에 맞는 해법과 관련된 궤적 경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네. 그거 보고 연습하도록 이렇게 하는 안내해 주는 앱이거든요. 네. 뭐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뭐 도움 될 수 있겠죠. 예. 뭐 당구라는 건 발전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죠. 예. 예.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게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점자는 연습이 더 중요하죠. 아, 그렇군요. 고점자는 네. 게임이 더 중요하고. 예. 저희가 당구박사라는 이름으로 앱뿐만이 아니라 홈페이지하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옛날에 우승하신 분들하고는 메신저 같은 거로 인터뷰를 해서 실제로 네. 그 상황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쳤는데 잘 득점이 됐다 이런 거를 제가 저희들이 당구 동호인들한테 그런 게 재밌지 않을까 해서 알려드렸는데 전화 인터뷰는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예, 혹시 뭐 그래도 당구 동호인들한테 좀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 뭐 한 20점에서 25점 대상으로 좀 범위를 줄여가지고 뭐, 예, 당구는 연습만이 살 길이죠. 뭐 모든 스포츠가 다 맞겠지만 너무 급하게 늘려고 하시는 것보다 연습을 예.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늡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뒤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예. 뭐 너무 마음 졸이고 뭐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고수가 될 수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예. 우승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예.